네, 그럼 지금부터 블록체인 서울 2018 오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프로그램은 오전에 7대 블록체인 도시 책임자분들의 크립토밸리 조성에 관한 의견을 종합하는 패널 토의로 시작하겠습니다. 본 패널 토의의 좌장으로 국회 4차 산업혁명 포럼 송희경 공동의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에스토니아 어세소가 크립토밸리 어소시에이션의 세실리아 뮬러첸, 홍콩 블록체인 어소시에이션의 토니 텅, 싱가포르 핀테크 어소시에이션의 치아 헉 라이, 그리고 리투아니아의 빌리어스 사포카, 그랜드 바하마의 던지 코니시 가버너, 그리고 대한민국 원희룡 도지사께서 패널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굉장히 귀중한 패널 디스커션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됐습니다. 국회에서 제4차 산업혁명 포럼을 만들고 거기에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송희경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정말 한자리에 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뵙게 될 줄이야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미래를 지향하는 방법이고 또 우리가 인터넷의 한계를 뛰어넘는 Next Generation of Internet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 기반으로의 블록체인 B7 오늘 바하마까지 오셔서 B8의 리더들을 모시고 우리 블록체인에 관련된 패널 디스커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여기 계신 7분의 좋은 발제를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거고요. 또 각 국가들의 블록체인의 혁신 정책을 다들 많이 들으시고 또 공감하고 그런 시간이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정말 먼 한국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한국을 조명해 주셨던 6개국의 발제자분과 우리 원희룡 제주도 지사님께 특별히 감사 말씀드리고 또 오늘 아침에 마지막으로 또 조인해 주신 우리 바하마의 돈 코니시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남북 정상회담이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크립토밸리에서 블록체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또 육성에 앞장서고 계시는 이분들과의 이 세션 또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뢰와 투명을 보장하는 블록체인의 글로벌 혁신 리더들은 과연 국가적으로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계시고 또 국가적으로 어떤 혁신을 하고 계시고 또 대한민국을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대한민국의 바라는 대한민국과 함께 컬래버레이션 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의제를 풀어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조금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굉장히 많은 것을 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또 굉장히 좋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아직은 ICO에 대한 특별 구역이나 또 블록체인에 대한 진흥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크립토 커런시에 관련된 거래에 많은 규제가 아직까지 있고 정부의 방침은 굉장히 미온적이라는 말씀에 조금 아쉬움을 표합니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 3개가 통과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기 계신 리더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유럽에서 오신 네 분께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리투아니아 또 스위스 그다음에 에스토니아 몰타에서 블록체인 그리고 블록체인 특구 크립토밸리와 관련된 너무나도 큰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 네 분께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국가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블록체인 관련해서 어떤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또 이번 한국에서 개최되는 이 블록체인 B8이라고 합시다. 우리 바하마에서도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서밋 행사에 참석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여기 왼쪽에 계시는 분부터. 여기요. 죄송합니다. 우리 유럽의 리투아니아 재무장관님부터 해서 예, 순서대로 유럽에서 오신 분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코리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So it is an example that each day we should learn new things. So of course after I get invitation from your science and ITC minister. We decided together with delegation to visit your beautiful country and not only to share our experience but also to learn from you because our countries are growing very fast and the world is also changing very fast and there are a lot of challenges which indeed are no longer national, but they are global. And therefore, via discussing, via trying to find solutions, we can make the world better, employing new technologies, new solutions, for example, such as blockchain. 네,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싶고 토론도 많이 하고 싶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에 스위스에서 오신 세실리아 뮬러 첸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헬로. So my impression of Korea is that it has a very high adoption rate in terms of technology. It's the home of Samsung, of some of the greatest mobile phone makers and producers. And within the crypto world, one always spoke about Korea in terms of the kimchi premium, right? Because of how, and that for me is like a reflection of I guess how willing the Koreans are willing to invest in this particular technology and also eager to adopt blockchain. So yeah, I have a very good impression. I think it's superb that you've brought the various leaders within the B8 or crypto valleys, because I think in order to foster the adoption further of blockchain and cryptocurrencies, you need legal and regulatory certainty, whether it's from a special economic zone or on a federal level. And this is and speaking or learning from other jurisdictions is the first step forward or movement in the right direction. 오케이, 감사합니다. 한국에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적용이 빨리 일어나고 갔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에스토니아의 암호화 협회 회장님이시죠? 아세 사우가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Hello, my name is Asse Sauga and it's really great to be here and see how popular blockchain technology is here. And yeah, I'm happy to share my experiences. Maybe a great lesson from Estonia as an environment is that that at the very beginning when the Bitcoin came along, then was really easy to say our regulator that Bitcoin is no go and it's a commodity and belongs under the VAT and hardest anti-money laundering regulations and everything else, but slowly during the last years, four years, regulator has understood that much more friendly approach is a good way and it's good to first assure the right environment and to allow the innovation of the technology and then
then it's wise to somehow regulate it if as much if needed. 네, 감사합니다. 필요한 규제 그리고 친화적으로 기술 혁신을 같이 함께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몰타 정부의 블록체인 협회 회장님이시네요. 올리비아 로사 회장님께 마지막 여쭤보겠습니다. 몰타. 몰타. 네. 오케이.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몰타에서 못 오셨죠. 두 번째 질문은 아까 그 유럽의 사례를 여러분들 다 보셨을 텐데 공통적으로 텍스 문제를 굉장히 많이 거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텍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규제 이런 것이 속도와 보완에 대해서 우리 리투아니아에서 빌리우스 사포가 재무 장관님께서도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부터는 맨 끝에 계시는 분부터 해서 오전에 발표한 7개 국가의 정책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 정책 방향과 규제 중에서 서로 이런 거는 다른 나라의 이런 규제나 이런 정책이나 혹은 규제를 혁파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벤치마킹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뭐 한 가지도 좋고 두 가지도 좋고 이렇게 간단하게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맨 왼쪽 끝부터 예,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Okay, my name is Tony Tong from Hong Kong. Hong Kong Blockchain Association, we are the largest association for the industry. Here in Korea, I can say that China, especially those who live in Shanghai, they are closest to Korea, especially to Jeju Island. In addition to being Hong Kong Blockchain Association, I'm also the vice chairman of Macau Gaming Association. I know Jeju Island, Korea is the one of the most favorable gaming entertainment destinations for Chinese people. And for many of them coming from Beijing or Shanghai, it's closer to Jeju Island than coming flying to Hong Kong or Macau. So I see that I'm very happy to see the Jeju Island is looking into blockchain and being a crypto valley of Asia. And I hope that more Chinese people and Hong Kong, Macau people will come to Korea and Jeju Island for vacation, for entertainment, and as well as for blockchain and crypto investment. So when it comes to tax, Hong Kong is also one of the lowest tax jurisdictions in the world. And I think that for crypto and blockchain industry to develop very fast, I think having some favorable tax advantages is very important. Thank you. 네, 제주에서 아시아 허브의 크립토 밸리에 대한 특구를 만드는 것에 대한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버하마에서 오신 우리 돈 코니시 시장님께서 그다음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from the Commonwealth of the Bahamas, and it's great to be here and to share. Really a little bit about our country's history and the financial services and wealth management space. We are basically a tax neutral destination for a lot of investors because we don't have capital gains tax. And we've spent more than 100 years in the investment arena. The cryptocurrency industry and blockchain is interesting to us because it represents a movement just like years ago when we got involved in investment banking offshore as an offshore jurisdiction. And so we're pleased that at the moment, the space is open and available for investment from around the world. And we've always been global leaders in that respect, and we fully expect to continue to do that. We have a lot of private sector partnership from the Financial Services Board, which is a private sector board that works cooperatively with the government, as does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o we're ready, and we're hopeful that persons who wish to invest in our region will see us as the gold standard. Thank you. 바하마 지역에 좋은 정책을 그냥 홍보하셨습니다. 바하마에 앞으로 있을 많은 정책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우리 리투아니아의 블리우스 사포카 장관님께서 아까 오전에 세션에 들으셨던 정책 중에서 벤치마킹 하고 싶은 아젠다가 있으면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각국 에스토니아나 리투아니아나 제주도나 여러 그 각국에서의 정책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리투아니아에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정책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Yeah, thank you for this very important question. My colleagues, of course, will analyze very thoroughly different practices around the globe. And what I learned today, so the most important thing to realize how popular and important this innovation becomes day by day. And also I would like to share our approach, how we deal with in this field. We have a permanent fintech group, which also covers blockchain industry. And both regulators and supervisors, together with policymakers and market participants, regularly meet and try to find what kind of obstacles can be removed, what in which spheres we can apply this technology. So one good example is from our central bank, which created a platform for new market participants just to experiment with new products and services. So I think we should meet more often, because this industry is not just new, but it changes very quickly. So why I do like those discussions, that we can share our practices. And as I said previously, it is a global challenge, and we should deal with it together. 네, 말씀 주셨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혁신적인 기술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까 중앙은행에서 플랫폼화해서 많은 그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그리고 디스커션을 통해서 이 부분을 프로세싱을 해나갔다라는 말씀이 아마 리투아니아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크게 발전시킨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분들도 많이 벤치마킹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나머지 국가들에서 들으셨던 정책 중에서 어떤 걸 저희가 좀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짧게 좀 말씀을 주시죠. 그 저희는 블록체인을 생태계로서 바라보고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일상에서 기존에는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중앙 집중화된 인터넷망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하던 많은 일들, 그리고 기존의 서비스가 되지 않던 이런 많은 부분들을 실제로 블록체인 기반 위에서 여러 가지 보안 문제, 아니면 어떤 이 정보의 해킹의 문제, 거래 비용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이게 결국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가치, 그리고 새로운 생활 방식을 제공한다라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더 집중해서 많이 좀 증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주도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려면 자 우리 실생활에 유용한 프로그램부터 제시를 해봐라 라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플랫폼, 그리고 그 위에서 많은 응용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에게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 인센티브와 이 생태계가 스스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려면은 투명한 규제, 이 부분들을 만들므로써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된다, 무엇은 지금 되고 무엇은 나중에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앞서 나가는 많은 우리 나라나 도시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요. 대신 저희들은 특히 한국에서 많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어떤 의심이나 걱정도 있지만,
이 암호화폐가 실제의 현실의 실물 화폐로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 증권이나 아니면 다른 자산들에 일어나는 어떤 이 시장 거래 관계에서의 어떤 투기 또는 속임수 또 범죄의 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이 고민 때문에 사실은 이 생태계를 키워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작 도외시하고 있는 이런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을 근본 원인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불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은 강요한다고 되질 않고 어떤 해법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그 두려움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현실 상황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어떤 혁신 기술이 시장을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순기능을 더 증진시키고 역기능은 시장 생태계에 맡기는 그런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목표이고 다른 나라에서 뭐 핀테크, 리투아니아에서 어떤 핀테크 기본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정책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러움을 가지셨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아마 특구를 위해서 열심히 뛰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 싱가포르의 핀테크 협회장님이시다 치훅라이 회장님께서는 다른 나라의 어떤 정책 중에서 어떤 게 벤치마킹 하시고 싶었던지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Hello. Well, I think at this point we are quite keen to look at what Switzerland is doing because, like, I think in many ways Singapore and Switzerland are very similar. We are both very heavy on wealth management. In fact, Singapore is commonly known as the Switzerland of Asia. So we share many similarities. And in fact, in terms of crypto regulation, I would feel that Switzerland is a bit ahead than Singapore. And Switzerland is definitely the country for Singapore to look forward to. Having said that, Singapore and Switzerland, there are differences. So I think any regulations, I don't think you can apply lock, stock and barrel. All regulations will have to localize for your particular country's conditions. So I think that is something that's quite important. Thanks. 시장마다 다른 차별적인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에스토니아에서 오신 우리 아세 사우가 회장님께서는 어떤 정책이 벤치마킹 하시고 싶었는지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I think the policy should be enough, should give enough freedom because what the blockchain does, it allows for us to build the business models which have self-regulation methodology and methods already built in. So in my opinion, at least if we look to utility token platforms, they don't need so much regulation from outside because they are already internally regulated quite well. Regarding the environment, I would like to see that some kind of sandbox solution will be there soon where fintech companies and like security token blockchain models can test their systems securely and I think sandbox will be really, really great there. And security tokens are a new trend, and that part regulation needs to change as well to give security tokens much more options in the sense of liquidity and aftermarket. 네,
그 네거티브 레귤레이션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샌드박스나 또 그 시큐리티 토큰에 관련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위스에서 오신 우리 세실리아 줄리 첸 님께서 말씀 주시죠. I have two thoughts. One thought is as a former risk manager or chief compliance officer, I saw a lot of risks in the traditional world, in traditional financial services. And actually, you just see, if you take a look at blockchain-like projects, it's basically the same risks, but just translated in a new form. And if I can make one recommendation also to people in the audience, either government officials, you don't have to be afraid of it, right? So in the same way that you treated different risks or different compliance issues or regulatory issues in traditional finance, like in banking, in the stock exchange, or asset management, wealth management, you can also look at projects in a similar fashion. And you can look at your existing rule book and look at it from a principle-based approach, right? And think about introducing principle-based, not prescriptive, not overly technical regulation. So that's one thought. The other thought I have is some of the world is now moving to digital assets, right? So we're going to have tokenized equities. We're going to have tokenized bonds. World Bank already conducted its first bond transaction on the blockchain, also from an institutional point of view. We have tokenized real estate funds within Switzerland, private equity. Also, I met a gentleman here that's going to tokenize the VC fund. And one of the things that needs to be addressed also from within Switzerland and some of the other jurisdictions, if we're going to foster mass adoption of these digital assets, is also the transfer of rights and ownership in the blockchain. So it's not just enough to actually have the security rights in the immutable distributed ledger, but you need to have also, at least from a Swiss point of view, you need to have civil law and you need to have modifications within the securities law so the actual asset transfer from a legal, from a property point of view will take place. Mm. So those are like just some of my thoughts. Yeah. 우리 원칙적으로 두려움 없는 그래서 바람직한 원칙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이런 말씀 우선 주신 것 같고 또 전통적인 산업에 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을 블록체인이 시큐리티를 지향하는 올바른 그런 어떤 오너십을 가지고 리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예, 일곱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질문으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오늘 모인 B7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인데 서로 협력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테크놀로지 기술 부분이라든가 인력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컨퍼런스를 서로 공유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단답형으로 서로 이제 MOU 협약식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걸 서로 공유할까 이런 고무적인 어드밴스드 홈워크를 좀 나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스위스에서 오신 우리 세실리아 뮬러 첸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Oh, I think the panel and also having informal bilateral conversations, right, among one another is a first start. And then one proposal to my colleagues is to talk about certain topics. So for me, I would be interested in how the different policies in the different jurisdictions like Estonia, Singapore, Korea, Latvia, Bahamas, and Hong Kong, how do they treat the transfer of like rights through the blockchain, for example. Maybe I can learn from them. We can take it from a thematic point of view and then develop that further, which I think would be in the spirit of the MOU that we just all signed. 너무나 좋은 그 의견이십니다. 예. 각국의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가 한번 필요하다. 그다음 우리 에스토니아에서 오신 우리
아세 사오가 회장님은 어떤 걸 저희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나요? Some of my ideas might be that conferences are good for starting, but maybe to exchange the talents and to find most suitable talent for the best projects are the good options to organize hackathons or accelerators together. Then education is really important here to collaborate, exchanging the knowledge and experiences in universities maybe. What else? Of course, I don't have a good solution for that, but maybe we can help somehow the banks that bring the banks into that blockchain field. That might be really good, but that needs more brainstorming how to do that. 아니,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곱 개 국가가 서로 나누어서 컨퍼런스를 다 하면 어떻겠나. 그리고 컨퍼런스 안에서 우리 교육 세션이나 교육 세션도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응용하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을 주신 거죠. 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MOU? 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에는 어느 나라로 갈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우리 싱가포르의 치웅라이 회장님 어떤 제안을 하실까요? I think one obvious way to further the collaboration is to take them to organize get together for the B8. So that's one way to take them to organize this conference. The second way, which I think it has been quite successful in Singapore, as in like we actually put the regulator into our WhatsApp group. So I think for the B8, we can all get into the same WhatsApp or the WeChat group, and then so that the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sharing can be facilitated in a more accelerated pace. Yeah, thank you. 정말로 좋은 제안이십니다. 우리 B8 어소시에이션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또 국가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공동 제안을 하자 이런 부분인데 정말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사님, 원희룡 지사님은 어떤 제안을 한번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각국의 경험과 상황들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그런 각국의 그 상황에 따른 제도의 어떤 그 규정들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그런 실제적인 그 지식들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그 공유와 함께 이러한 공유된 내용들을 각국의 정부나 아니면 국제적인 이 기구들에 우리가 함께 이 블록체인의 글로벌 생태계를 우리가 대변하고 또 이런 부분들의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차원에서 좀 더 어떤 긴밀한 성으로의 협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사님. 이제 더욱더 긴밀하게 자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프랙티스를 만들어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서로 나누고 그런 긴밀한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리투아니아의 장관님께서는 어떤 제안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희의 공고한 컬래버레이션을 위해서. So I have three ideas. Areas where we should focus in different formats, in conferences or in other cooperation methods. So first of all, a regulatory environment which facilitates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application of them. The second one is risk management in order to keep the credibility of blockchain, and the third one, sharing of success stories in different areas, in public, in private, in different sectors. I think success stories will create more credibility for blockchain technology.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더 자주 모이자 이겁니다.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서로 나누자 이런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바하마의 돈 커니 씨 시장님은 어떤 제안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Thank you. I think you're right. I think my colleagues are right. Collaboration is the key. And this is an education for us every day because it's a very fast-moving technology. And I believe that if we have more conferences regionally, we can bring together all the stakeholders and have a reasonable discussion about how best we can internationally grow the industry without impeding it, without harming it, also to protect the integrity of investors as well as persons who are engaged in the sector in order to build their country's economies. And so going forward, I think this is the right kind of forum that needs to be hosted. We look forward to hosting forums in our region, in the Bahamas, and we hope that we can create partnerships like this. That way, whenever it is time for us to gather, we can talk 네. about the progress we've made, the kind of initiatives that are necessary to move us even further along the path of success in this new global space. 감사합니다. 아, 시장님까지 말씀하시니까 이제 next conference를 어느 지역에서 하실까? 어느 분이 손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지역을 넘어서서 우리 블록체인을 대변하는 지역을 넘어서서 블록체인의 생태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모여서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많은 의논을 하자. 다들 그렇게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토니 통 회장님은 어떤 제안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As I mentioned earlier, China is going through some major policy changes involving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just started in September of last year. And most recently, about 3 weeks ago, they're controlling more tightly on what you can organize events on blockchain and cryptocurrencies in China. So Hong Kong is a very free economy. It's a one country, two system. It's taking good advantage. Some of the projects in China, you cannot do it in China, such as crypto exchanges. They are banned in China. Hong Kong, we can do it. For many years, stock market was banned by China, in mainland China. But Hong Kong, we had stock market, we had horse racing. You know, that was banned. Gambling was banned since the Communist Revolution. And Hong Kong had horse racing. Now China is thinking about opening horse racing. I think sometimes China sees Hong Kong as a testbed for some new ideas, whether you're talking about the stock market or I think the crypto market. I think eventually the very smart leaders in China will have figured out their policy for the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development in China. And I think that they're going to use success in Hong Kong and maybe even in other parts such as Korea, Jeju Island. I think China and Korea share some of the similar political background. You know, at the national level, both countries have very strict policies against cryptocurrency ICO projects. But in China, there's Hong Kong. So I think I look forward to seeing what Jeju Island will do for this crypto mm-hmm. valley. And I think that when the policy is ready, a lot of the good Chinese projects, exchanges will come over to Hong Kong and will come to Jeju Island as well.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국회에서 그 4차 산업혁명 특위 스페셜 커미티가 6개월간 진행됐었습니다. 그 커미티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권고안을 냈는데 그 권고안 중에 하나가 우리는 모든 혁신을 스타팅하기 위해서 ICO에 관련된 가이드라인 그리고 ICO에 대한 전면 금지가 아니라 일부 특구를 만들어서 ICO에 대한 시작을 하자라는 권고안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이나 인재에 대해서 육성에 관련된 지능을 하자라는 입법 권고안 이런 권고안들을 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아직도 규제 속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이 B8 정상회담, 리더들 회담, 그리고 오늘 패널에 참가해 주신 이 B7 국가의 대표들께서 말씀하시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서로 공유하고 서로 정책과 어떤 여러 가지 규제를 혁신해 나가서 긍정적인 생태계를 만들자라는 말씀은 정말 우리 한국에서 듣고 가슴에 좀 새겨야 될 그런 귀중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시간 관계상 정말 하실 말씀이 많으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아직도 규제 속에 있는 한국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고 또 더불어서 마지막 코멘트를 짧게 한 마디씩 해주시고 이 패널 디스커션을 끝낼까 합니다. 먼저 여기 스위스에서 오신 세슬리아 회장님부터 짧은 코멘트와 또 한국에 대한 인상 뭐 이런 걸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I think my final comments, I heard from you, National Assembly member Song, that there are three pending laws, right? So craft the regulations well and introduce them sooner rather than later, and don't be afraid, right? Take a principle-based approach. Don't over-regulate. Don't over-prescribe. But put it out there, so put it in a consultation form, let the industry feedback, run town halls, speak with projects, and then iterate Thank quickly. You. I appreciate what you said. I like to think it this way, that blockchain, a real decentralized blockchain, doesn't ask much about the regulations. It just evolves and grows naturally. Led by the communities all around the world, but winners will be those countries who can adapt their regulation to the decentralized blockchains. Yep. 감사합니다. Yeah. I think at this point, two things can be done. I think from the government, they will need more time to come up with more comprehensive regulation. So in the meantime, guidelines are useful interim measures. On the other hand, I think the industry can also contribute by doing self-regulation. That will achieve the good balance of allowing innovation to happen while still protecting the investors' interests. Thank you. Thank you. 지사님. 예, 그 특히 한국의 경우에 그 정부 당국에서 걱정하는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아마 그 투자자 또는 이 산업계 내에서의 어떤 그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그러죠. 그 무지 또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걸러내는 게 필요한데 이것도 정부 당국만이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벗어나서 우리 이 부분을 가지고 기술, 비즈니스 그리고 어떤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어떤 이 정보를 제공하는 그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게 공통 부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해나간다면 너무 그렇게 극단적인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관. So my recommendation would be since around blockchain technology, there are quite a lot of fears, speculations about what can be, what can go wrong, and things like that. So the reputation of this technology is still fragile. Therefore, from the beginning, with your regulation, also pay sufficient attention to risk management. Cybersecurity, anti-money laundering, and consumer protection, and as was said about information asymmetry in terms of investor protection. So, of course, all those things should be, you should think about this. And, but of course, I do agree that everybody needs a balanced approach, because if you over-regulate, you just will squeeze this at the initial stage. 네, 소비자 보호나 시장 보호를 위해서 최소한의 보호 그리고 규제의 적절한 밸런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Yeah, I share the sentiments of my colleagues, and I think that you know it has to be driven by cooperation between the private sector and the government. It cannot be solely based on one side.
because the balance is important in order to make the policy work for the industry, not only in our jurisdiction, but internationally, because we don't just operate in a zone. We operate in really the economy of the world. And it's important for u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ose persons who trust us. Integrity is the order of the day. And so we want to maintain our reputations on all sides so that stakeholders see the benefit of continuing to support this industry as it grows internationally.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토니 홍 회장님. Thank you. Hong Kong again is a part of China, but is one country, two system. Hong Kong enjoys the highest level of economic freedom, freedom of speech, financial investment freedoms. So Hong Kong stock market, we're welcoming some of the first and biggest blockchain mining companies to come to Hong Kong for IPOs. They're going to be raising a lot of money, and Hong Kong's investors and institution and retail investors will welcome, you know, blockchain projects to come to Hong Kong for IPO. On the ICO front, Hong Kong also enjoys quite a bit of freedom as long as there's legal opinion certifying it's a utility token, not a security token. They can come to Hong Kong for fundraising. So it's a wealth management center. We are also seeing a big contrast because, you know, half an hour from Hong Kong is mainland China. There's a totally different set of laws. They're under very strict regulations on blockchain and crypto projects. So I think that more and more projects will come to Hong Kong, and representing Hong Kong Blockchain Association, we welcome more events and more projects coming to Hong Kong. And we'll also want more collaboration with Korea, Japan, you know, Taiwan, Singapore, and Swiss Crypto Valley in Bahamas, okay? Estonia, all of you, we'd like to work closely with you. It's a small community. Blockchain is borderless. Cryptocurrencies can go around all the borders. We may have, you know, various political systems, but the cryptocurrencies are really borderless. And I think Hong Kong is also one of the freest economy, and we're going to be a center for crypto fundraising.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너무 짧아서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로부터 블록체인의 생태계는 가야 할 방향이고 이 가야 할 방향에 있어서 시장의 소비자들을 보호하면서 그리고 리스크를 테이킹하면서 그리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적절한 규제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밸런스를 우리가 가져가야 되고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좋은 성공 사례 또 실패한 사례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도전의 입장에서 우리가 블록체인 생태계를 국가별로 또 전 국가들이 모여서 우리 B7, B8 또 나아가서는 전 세계가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거에 좋은 모멘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패널 디스커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고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리더들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동의하신 함께 모여서 컨퍼런스 하자. 우리 B8 컨트리가 모여서 컨퍼런스를 통해서 서로 컬래버레이션을 하자 말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계신 몰타에서는 오늘 못 오셨고요. 여기 계신 일곱 분의 리더들께 여러분 큰 박수를 주시고 앞으로의 큰 협력을 기대하면서 이 패널 세션을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띤 패널 투표를 해주신 패널과 송희경 공동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